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은 허팝이 적의 선온도계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녀석은 영하 50도부터 영상 1850도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요즘 해외를 비롯한 국내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쇠구슬이라든지 칼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쇠를 톨치기를 이용해서 막 1000도까지 막 달궜다고 막 그런 실험 영상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댓글을 보면 전부 다 이게 진짜 1000도가 맞느냐, 이게 진짜 빨간색이 되면 1000도가 맞느냐 막 진짜 댓글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명쾌한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허팝이 적외선 온도계를 이용해서 이 쇠구슬을 빨갛게 달궜을 때 온도를 제대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외선 온도계입니다. 총 모양 같기도 하고요. 여기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레이저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이 레이저 포인트가 나온 지점의 온도가 바로 화면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쇠구슬에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쇠구슬의 온도는 10.2도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토치기를 이용해서 쇠구슬을 달궈 보겠습니다. 지금 쇠구슬이 달궈지고 있습니다. 쇠구슬의 색깔이 조금씩 변해지고 있는데요. 자, 온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적외선 온도계를 작동시켜서, 자, 레이저 포인트. 자, 쇠구슬에 가져갔는데 지금 500도입니다. 여러분들, 쇠구슬의 온도가 500도입니다. 500도. 보시는 바와 같이 쇠구슬이 빨간색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온도를 다시 재볼게요. 자, 레이저 포인트 쇠구슬에 가져다 대고, 자, 지금 레이저 포인트가 쇠구슬에 있습니다. 온도가 몇 도일까요? 400도, 526, 550, 올라간다. 600도, 600도에서 다시 떨어졌습니다. 쇠구슬이 빨간색이 돼도 온도는 500도에서 600도 정도밖에 안 되네요. 오, 여러분들, 649도. 쇠구슬을 계속 달구니까 빨간색을 넘어서 약간씩 노란색 빛깔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네, 온도는 674도. 오, 뭐야, 조금씩 더 올라가네? 아, 근데 또 떨어져요. 순간 온도가 엄청 높은 거네. 자, 지금 최고 온도는 674도입니다. 자, 이 기록이 깨질 것이냐, 안 깨질 것이냐. 자, 지금 과연, 자, 1000도를 찍어줬으면 좋겠는데, 자, 근데 온도는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300도라니 말도 안 돼. 여러분들, 700도 나왔습니다. 700도, 75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아, 조금만 더 하면 1000도 찍을 수 있으려나. 지금 이제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과연 지금 쇠구슬은 빨간색을 넘어서 노란색 빛깔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말이 잘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700도 다시 넘어섰습니다. 778, 최고 온도 돌파. 자, 여기서 스톱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톱. 여기 쇠구슬이 빨간색이 아니라 주황색이 아니라 노란색이 됐다가, 네, 지금 다시 이제 주황색이 되고 빨간색이 되고 은색이 되고 검은색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 이제 다시 쇠구슬이 은색이 되었습니다. 아쉽다. 오늘은 허팝이 쇠구슬을 10분 동안 토치기 4대를 이용해서 달궜는데요. 쇠구슬이 처음에는 은색이었다가 점점 검은색이 되었다가 그리고 빨간색이 되었다가 주황색이 되었다가 마지막에는 노란색이 되었는데도 최고 온도는 778도였습니다. 쇠구슬이 빨간색일 때는 500도, 600도 사이였고요. 노란색이 되었을 때는 700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오늘로 허팝이 결론 짓겠습니다. 1000도씨 쇠구슬은
천도우 씨가 아니다. 네, 그러나 천도우 씨를 희망하는 네, 그런 마음에서 천도우 씨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허팝에게는 적외선 온도계가 있으니까 앞으로 엄청 뜨거운 온도다 이런 거는 전부 다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